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김사월님과 곡을 발표하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발표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은 4년 전쯤에 네.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가사를 최근에 썼어요. 네. 가사를 쓰기 전에 이 곡의 느낌을 떠올려 보니까 관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능적인 느낌으로 한번 써보자 했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 곡을 만들 당시에 듀엣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4년 전에 네, 네. 4년 전에 이미 그래서 관능적인 목소리가 누가 있을까 네. 생각해보다가 김사월 씨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피처링을 부탁드렸습니다. 처음 딱 김사월님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네. 곡에 대한 생각도 혹시 났었나요? 아마 제가 사월 씨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네.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처음에는 김사월이라는 뮤지션이 참 괜찮다. 참 무대에서도 독특하고 매력있다. 네. 음악도 참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작업을 다시 하면서 목소리를 찾다 보니까 사월 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오, 그래서 네. 예, 연락을 드렸죠. 그러면 사월님과 함께 곡의 좀 뼈대를 만들어 나가는 건 언제였을까요? 작년 여름에 처음 만났더라고요. 네. 이 곡 가이드 그때는 데모 같은 형식의 음원을 네네. 주고 제가 지금 작업 중이니 네. 이 곡을 같이 불러보지 않을래요? 하고 네. 작년 여름에 처음 만났어요. 네. 한참 더웠을 때라서 테라스 같은 데서 맥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벌써 지금 해가 바뀌고 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녹음은 아마 한 2개월 전쯤 했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인가에 했어요. 굉장히 빨리 작업했다고 생각했는데 만난 게 작년 여름이었네요. 4년 전에 곡을 염두에 뒀을 때 그리고 뭔가 그런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주안점이라 할까요? 이 곡에서 좀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다면 곡의 주된 느낌이 아까 관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사도 그런 방식으로 써보고 싶었어요. 최대한 네. 야하게 써보자. 그래서 가사에 주력을 다 했어요. 사실 작년 여름에 들려줬던 그 음원에서는 가사가 전혀 달랐었어요. 근데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을쯤에 마음 먹고 관능이란 그 두의 네. 글자를 머릿속에 새기고 다시 가사를 쓰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은 꽤 오랫동안 가사를 수정했던 셈이에요. 네. 그리고 편곡을 할 때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추었죠.